자, 그 우리 품바들 중에서 키가 제일로 큰 우리 윤경 품바였어요. 잘하죠? 네. 그 노래할 때는 어디서 저렇게 힘이 나와서 하는지 모르겠어. 언니 너는 알아? 알아? 나는 통 모르겠어. 어디서 나오는겨? 키가 커서 방대에서 나오는 거야? 젖에서 나오는 거야? 얼굴에서 나오는 거야? 젖에서 나온다고? 내가 보니까 젖은 좀 적은 것 같아. 내가 생각해보니까 방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너무 잘하죠. 예, 나는 진짜 저 우리 윤경이 품바 뒤에서 나오기 싫은데 꼭 순서가 나는 꼭 이렇게 뒤에 나오게 되네. 지랄한다고. 나는 노래는 사실 못해. 근데 북장구는 조금 우리 윤경 품바보다는 조금 괜찮게 치네. 예. 왜 그러냐면 키가 작다 보니까 힘이 딸려서 못 친 것이 진정 못 쳐서 못 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제 이름이 뭔지 아요? 알아! 아이고 언니 고맙다. 아저씨 내 이름이 안 나오면 어쩌스까잉 걱정을 엄청 했는데 제 이름은 북장구의 고수 알아예요. 예, 여기 그 매화축제에 와서 보니까 제 2의 고향이라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까운 데 살고 있어요. 근데 사실은 자리를 조금 더 예쁜 곳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예, 이렇게 뭐 또 미흡하기 많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식구들이 많이 호응도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불러준 우리 여기 와서 고생해 주신 우리 품바님들한테 뭔데 미안해 줄 것이요. 예, 근데 좀 제발 이 품바 구경을 할 때는 한 사람이 나오면 그 한 사람의 공연을 다 보고 가셔야 돼. 엊그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. 얼굴 보고 천천히 쳐다보다 그냥 가시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여기 재미없다. 그렇지 않아요. 예, 그렇잖아요. 한 공연을 보려면 제대로 보고 판단을 해줘야지. 각설이들이 개뿔이나 더 이상 어떻게 옷을 벗고 할 것이요. 여기서 술판을 벌릴 것이요. 이 정도면 됐지. 안 그래요? 예. 그렇다 해서 그 본인들이 와갖고 하라고 하면 개뿔 더 못한다? 그래도 우리도 여기 직업인지라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는겨. 네? 근데 주어진다 그러면 불쇼 첫 불쇼 다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봉산품바가 엄청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이 대낮에 불쇼 해갖고 첫 불쇼 하면은 분위기가 안 살잖아요. 그리고 여기는 또 저녁이면은 식구들이 싹 내려가고 없기 때문에 늦게까지 또 못하네.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식구들 한 번씩 나오면 진드근이 좀 앉아있어. 차라리 꽃구경을 아예 싹 갔다가 여기서 뻗친게 여기서 좀 쉬었다 가면 얼마나 좋아. 네? 여기 쉼터 아니에요. 쉼터 구경도 하고 네? 뽕도 따고 님도 보고 안 그래요? 네. 맞소 안 맞소? 맞소. 맞죠? 그럼 저 노래 한번 갑시다. 가지 말라고 가지마 하고 항구의 남자. 예, 내가 여기 항구의 남자를 하나 얻었기는 했어. 사실 여기 20년 동안 품바 생활하면서 엊그저께 하나 얻었네. 근데 같이 살랑 어쩔랑가는 모르겠어. 얼굴 이 정도인데 왜 남자가 안 붙은가 몰라.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쓴 거야. 얼굴 좀 보고 싶어 죽겠네요. 예, 그런데 정말로 처음으로 작년에 애인 하나 만났는데 그 새끼가 그냥 어떻게 같이 살자고 하길래 저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없더라고. 그것도 고민이네요. 내가 평생 만나면은 엿장사하게 생겨가지고 이왕에 만난 김에 나이도 조금 많이 잡수셨고 얼른 수명이 짧은 사람하고 돈 많은 영감 만나고 싶어. 솔직한 말로.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인제 시집 가는데 혹시라도 밤일이라도 좀 제대로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밤일을 못한다고 그래. 그래가지고 여지껏 선본 사람들 중에 다 보내보고 나 혼자 애터리로 이렇게 있어.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시집 갈 것 같아. 나 시집 가면은 이거 안 나올 것이요.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 나오면 알아 죽어버렸네 생각하지 말고 시집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 것이요. 여기서 사실은 뭐 물건이나 엿이나 이런 건 저는 안 팔아요. 내가 사실 팔면은 여기 매화 축제장에 와갖고 개 같은 년 한번 해보려고. 절대 난 안 팔어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좀 앉아 계셔요. 아셨죠? 네. 그리고 나는 이제 노래도 많이 안 해. 왜냐면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. 우리 윤경품만 노래 잘하잖아요. 나 윤경품만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미워와. 예, 어떻게 노래 저렇게 잘할까? 아무래도 성대 수술을 했는가? 그것도 의문스러워. 그것도 아니고 정말 타고났어요. 예, 근데 저는 노래 한 곡 딱 하고 장구하고 북 치고 들어가고 여기 뒤에 우리 또 있지 저 우리 품바 마당에서 이렇게 좀 센득하게 생기신 분들 못 보셨죠? 여기 우리 끼 공연단에서는 볼 수가 있네. 예, 하루 종일 드럼치느라고 허리가 아픈가 막 이렇게 싸. 근데 허리는 쓸데가 없다고 하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예, 그 뒤에는 우리 또 지관스님이 오셨어요. 특별 초청을 해가지고
저희는 이렇게 끼 공연단 마당에 오셨는데 노래도 한 곡씩 한번 들어보시고 기타를 얼마나 멋들어지게 치시는지 아시죠? 예, 브라운관에서 나가시고 인사를 많이 들으신 분이에요. 기억하시죠? 예, 근데 짝꿍은 안 모시고 오셨어요. 그 짝꿍은 다른 데가 돈본이라고. 그래서 여기 오셨는데 제가 딱 하고 우리 여기 지간순이 한번 모셔볼게요. 괜찮겠어요? 예. 그리고 우리 마당에서 봐봐. 그 마을은 스님이긴 스님이긴 한데 이제 각설이 마당에 왔으니까 품바지간 스님이라고 하면 되겠네. 그러면 저기 노래 한 곡 하자. 뭘로 하냐면 보약 같은 친구 한번 하고 여기 장구를 좀 갖다 줘. 장구가 낫겠지요? 내 장구하고 윤경이 장구하고 좀 바꿔줘. 보약 같은 친구. 네. 그리고 여기는 앵콜 스쿨 이런 것도 안 나오게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요. 내 마음대로 하란다. 음악 하자.